복근 이완에 좋은 코브라 스트레칭 15초씩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팔을 뻗어 상체를 들어주시고요.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당겨 복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시겠습니다. 시선은 정면, 턱 당기시고요. 원위치.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꺾은 거니까 좀만 더 살짝만 꺾어주시고요. 시선은 정면, 복부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고요. 원위치. 지금까지 복부 이완에 좋은 코브라 스트레칭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코브라 자세로 복근 스트레칭을 할 때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만약 허리 통증,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. 허리 꺾임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손바닥 대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하면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초보자분들은 팔을 가슴 옆쪽이 아니라 앞쪽에 두고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. 자세가 익숙해지면 척추를 더 세우고 목을 뒤로 더 젖혀서 강도를 높여보세요. 목까지 스트레칭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독이 되니 각자의 유연성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